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4일 일요일인데요. 이곳 농장 날씨는 오전에 눈발이 날리다가 오후에 그쳤습니다. 일부 내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바람 때문에 눈이 다 날려갔기 때문에 쌓인 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농부는 농장을 오는 길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이 물이 넘쳐서 도로가 빙판해져서 그분을 며칠째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그분이 천막용 비닐로 된 호스를 가져와서 일단은 유리장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낭비를 했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정책 중에서 시골에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제일 문제가 의료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의료 서비스 부분이 문제인데 비대면 진료를 조금 더 확대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는데 그동안에는 일부 지역이 이제 시행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의 문턱을 낮추고 허용 지역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일부 섬이나 백지 지역에서만 되던 부분을 전남 제가 살고 있는 경북 같은 데는 15곳을 이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거주자는 과거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환자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질환 구분 없이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등을 문제 삼으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 3월달 기사를 보니까 한번 3,600건 정도의 비대면 진료를 했는데 사고 사례는 제로가 갑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 선생님들의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종목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책위원회에 쌓아서 30c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는 기계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저희들은 내시경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전부 다 장비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화상의 질도 굉장히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농어촌 지역에 산간지역이나 이런 쪽에 통신 인프라, 그러니까 인터넷 인프라가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람 인체에 대한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치료한다면은 영상 해상도도 좋아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시간은 다 쓰고요. 5G 서비스가 되지도 않고, 제가 생각하는 이 농업만 하더라도 인터넷 설치를 위해서 그 3년간 요구가 상당히 많은 교육되지 않아서 결국은 KT망을 쓰지 못하고 스카이라이프망을 약간 우회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KT망을 쓰려고 하니까 900만 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대면 진료 어플 허용 지역 대상 환자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방안이 12월 15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한 대상 환자와 사전 문진, 비대면 진료 실시, 처방전 발급, 비대면 조제 조달, 약을 조제 조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상 환자부터 보게 되면은 대면 진료 경험자, 취약 지역 거주자, 취약계층 환자 등이고, 사전 문진은 비대면 진료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실시를 하게 되면은 진료실 내에서 시행하는데, 화상, 음성, 전화 등을 이용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경우는 검사, 처치 필요한 경우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면 진료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처방전 발급은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는데,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 피임약 처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방전 전송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은 약국에서 조제를 해가지고 조제 가능 여부 및 수정 방식 등을 대비해서 보약 키트는 고소나 서면으로 해가지고 의약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불편한 부분들은 다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전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허용 지역은 기존은 일부 섬과 백지 지역만 허용되었었는데, 응급 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에 보면은 15개 지역인데요.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어성군, 청도군, 청송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살고 있는 김천시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김천시는 시에서 벗어난 맨 단위에는 아주 오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각면 단위는 이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대상 환자는 대면 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면 진료 경험자가 아니라도 예외적으로 취약 지역, 섬 백지 거주자나 응급 의료 취약지 거주자는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에 문의를 하면은 자격 확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 시간대, 휴일, 공휴일이나 야간, 평일 18시, 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에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진료 일자나 진료 시간을 확인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취약 계층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들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을 하면은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확인을 한 후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어플은 비대면 진료 어플이 다수가 있는데 30여 개가 있었는데 다운로드 기준으로 100만 이상 되는 어플을 소개하겠다고 하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MD톡, 나만의 닥터, 모닥, 라이프 시멘틱스, 케어랩스, 비오로스, 메드르, 솔닥, 제네시스랩, 모션랩스, MD스큐어 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핸드폰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 어플 처방전 방법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보건복지부 복지사항 내에 12월 6일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